fell in lust to your roar. Shot me dead, I was lost and said to the voices in my head. 메르세데스 벤츠의 간판급 SUV G클래스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IAA 모빌리티 2021을 통해 전기차 버전 EQG 콘셉트로 새롭게 공개된다. 6일 일부 외신에 따르면 벤츠의 EQG 콘셉트는 2세대 G클래스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순수 전기차 EQ 브랜드 디자인 정체성이 반영된다. 외관 디자인은 루프 장착형 LED 발을 새롭게 탑재하고 독특한 모습의 22인치 알로이 휠, 보다 공기역학적인 범퍼 등으로 꾸며졌다. 또한 순수전기 구동 방식에도 여전히 4D 풀프레임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독립식 서스펜션과 다양한 오프로드 기능을 겸비하며 특히 벤츠는 해당 차량의 낮은 무게 중심을 위해 배터리를 프레임에 통합했다고 밝혔다. EQG 파워트레인 관련 세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모델에는 4개의 전기 모터가 각 바퀴에 장착되어 엄청난 견인력과 주행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츠 측은 AMG G63보다 빠른 순간 가속력을 지녔다고 설명하며 즉시 사용 가능한 이 모터 토크와 2단 변속기로 인해 EQG는 최대 100% 등판 능력을 지녔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외신은 EQG 콘셉트카의 경우 516마력의 최고 출력과 84.4kg, M 최대 토크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며 차체 바닥에는 108kWh 배터리가 탑재되고 완전 충전 시 약 500km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부에선 벤츠가 G클래스를 단일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 확인되고 있으며 AMG, 마이바울, G클래스 등 세 가지 하위 브랜드를 미는 모터쇼에서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